그럼 지금부터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청문회가 오늘 열리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여러 번 직접 나서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 소명하고 설명드리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기다릴 수 없고 계속 말씀드려온 대로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많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 충실하게 답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럽게 회견이 진행된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우려와 염려도 있고 질책과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느낀 것은 현재의 논란이 다름 아닌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뉘우침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께 지명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뜻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학자로서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책임을 다해온 공직자로서 새로운 시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강력한 개혁 의지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벼이 처신할 수 없는 위치에 저는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으로 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초해서는 안 되는 일, 그 누군가는 그 서슬프런 칼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세운 기준은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국민 여러분께 그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허물도 제게 물어주시고 책임도 제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허물도 저희 것이고 책임도 저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이며 충실하게 답할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사전에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 그 절차나 이런 방식은 안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다양한 질문을 하시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정책적 역량과 자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질문이 이루어져서 검증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겠고요. 장례를 조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 질의응답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겠습니다. 조금만 장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카메라 뒤에서 예.
예. 뒤에서 예, 어쨌든 이 후보자께서 자료를 보시는데 자료를 뒤에서 좀 찍는 거는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뭐 보고 계신 자료를. 자, 그러면 그걸 뒤에 좀 빼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자, 여기 좀 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후보자 테이블 뒤로는 좀 예. 조금만 협조해 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 좀 그럼 좀 빼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라인을 좀 정해서요. 요, 조금만 이동해, 이동을 좀 해주시죠. 예. 선생님 죄송한데 이쪽으로.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연합의 서혜림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서혜림 기자입니다. 그 가장 논란이 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09년에 딸이 의학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가 되면서 그게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 배우자나 그 자녀로부터 어떤 경과로 인해서 이런 논문 등재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들은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 과정에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제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고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네, 추가 질의 없으세요? 네, 자 지금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 입시 따님이 조국 후보자의 그 자녀와 관련된 대학 입시 논문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검은색 옷을. 자 마이크를 크게 마이크 좀 잘 안 들립니다. 일어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마이크 지원을 좀 우리 당직자들 어디 있어요? 마이크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그 법무부장 그 서울대 법대에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 자녀분께서 인턴십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 서로 연락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자녀분들이 교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에서도 모르시는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당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서울대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동아리가 그 센터 소속의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네, 그 옆에 분. 예. 예. 시사주간의 현지훈 기자입니다. 그 지난 2017년 1월 13일에 그 후보자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의 범행을 그 항변을 좀 받아보고 있다 이러한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와 현재 상황이 좀 지금 다르다고 보시는지 이제 검찰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여론에서는 좀 범죄 피의자로 판단 상황이 좀 비슷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17년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와 이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당시엔 탄핵 문제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기자회견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 상황과는 다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입니다. 대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루시사 설상미 기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님은 평소 폴리패스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에서도 계속 이와 관련해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미 제자분들의 신뢰는 많이 잃은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여기 뭐 교수로 계실 예정이신지 후에 정관이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제자분들에게는 어떤 심정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 제가 새겨 듣고 있고 제가 무슨 저나 제 주변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불찰인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학생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저나 제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문제는 이번 기회에 풀고자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오해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나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제기하는 비판과 질책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려진다면 저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후보자님, 그 계속 학교의 교수로 남으실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MBN 박유현 기자입니다.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카메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좀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니실 때 그 장학금 받으셨던 800만 원은 좀 마이크를 잘 대시면 800만 원은 그 후보자 관학회 내지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후보자님 딸을 특정한 특지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님께서는 1년 내내 3억점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 두 분 배우자께서도 교수님이시 니까요. 두 분께서 뭐 어떤 연관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이 부분 어떻게 소명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자료 제출권이 없는 지금 저희 기자들로서는 의혹이지만 여쭤볼 수 없다는 걸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께서 부산대 의전에 입학하시기 전에 서울대 의전원 2013년도에 응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 서울대 당시 의대 학과장이셨던 강모 교수님께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에 우리 딸이 시험을 본다, 잘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부분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부터 부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갔습니다.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이가 환경을 전공해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환경 전공을 하길 바랬습니다.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환경을 전공할 것인지 의대를 갈 것인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제가 존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고 또 환경대학원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양쪽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아마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정되어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 2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가 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좀 아팠습니다. 아팠고 또 의전원으로 가게 된 상태에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렇다면 장학금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 아이가 서울대 장학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답을 하기를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서울대 장학회 측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서울대 학과장님께 우리 딸이 이번에 응시하는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 해당 교수의 측근이 그 해당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직접 들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그 저희 아이 때문에 한 적 없고요. 저희 아이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BBS의 박준상 기자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후보자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서도 교수들이 서로 간에 형성하고 있는 그런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 생각이 일단 궁금하고 또 아까 모두 발언 중에 법무부 장관직을 공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과거 교수 시절 또는 민정수석실에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외에 다른 어떤 뭐 정치를 한다 이런 관련해서는 첫째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입시 문제인데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 제도가 없어지고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뭐 생활기록부든 뭐든 적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제도를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턴십의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또는 저희 아이가 혜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왜 어른으로서 그런 제도를 방치했냐.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예 안녕하세요. 팬앤드마이크 국회 팀장 차광명 기자입니다. 발언하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꼭 여쭈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의 공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정의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조국은 그 과거의 조국에 반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있고 진보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진보와 개혁을 꿈꾸었고 그에 따라 그를 위해서 저 나름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서 불철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문제와 그 소신을 저의 전 삶에 관철시켰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괴리에 대해서 또 그 괴리로 인한 실망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 문제와 별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저의 많은 한계, 흠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이 계속 촛불 시위를 하고 후보자님의 사퇴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학생이든 뭐 어느 대학 학생이든 간에 그 학생들의 내용, 그 비판의 내용을 듣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 소통을 하려면 소통을 하겠습니다. 저의 본의가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네, 저 미리 정해진 앞에.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TV 최덕재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카메라 때문에 기자님들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최덕재라고 합니다. 논문을 써보셔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 안 된 걸 떠나서 평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현재 의대 인턴들이나 레지던트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법이라서 이과 쪽, 여기 뭐 의학을 포함해서 이과 쪽의 1저자, 2저자 이런 것들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1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책임 저자였었던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더니 당시 시점에는, 지금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란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엄격해져 왔는데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 교수님 그의 그 이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그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이 정도입니다. 네. 추가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 의대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분들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그 의대 인턴 레지던트의 공부는 잘 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 한 3주간 워낙 많은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비판 역시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시점과 지금 시점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먼저 하신 분 있어서 그 옆에 분 하고 앞으로 오게 전달해드릴게요. 네, 매일경제 홍성용 기자입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 사실 후보자에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어느 법무장관 후보자보다 혹독한 언론 검증을 거치셨는데 왜 그렇게 언론 검증을 당해야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제 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향후 진행될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리고 싶고요. 언론의 혹독한 검증, 저도 제가 이제 검증을 이 정도로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수많은 뭐 총리님, 뭐 총리 후보, 그다음에 장관 후보도 계셨습니다만은 저 관련해서 언론 검증의 보도량을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너무도 많은 보도가 이렇게 쏟아져서 그중에서 뭐 부분 진실도 있고 완전 허위도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도 반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또 한편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보도 내용 중에서 명백한 허위가 발견된 것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제공해드렸던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언론인 여러분도 한번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공했던 보도 자료도 한번 봐주시면 저로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쪽 건너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 카메라 기자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쪽 그 건너편 분들에게 먼저 좀 발언권을 좀 질문권을 드릴 생각입니다. 거기 조금 다음에 좀 열어주십시오. 네, 질문하십시오. 네, 후보자님 CBS 박정환 기자입니다. 일단 그 사모펀드 논란이 계속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일단 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투자한 경위 그냥 부인에게 그 투자를 맡긴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일단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오촌조카 조모 씨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잘 그 경제나 경영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그 문제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또 다른 펀드 매니저요.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고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그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한번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건 그 회사에서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펀드 회사에서 운영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투자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 투자했는 걸 알려줬을 거 아니겠느냐. 그 당신들이 그걸 보지 않았겠느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도 이번 2,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명하시지만 이미 그 후보자 부인과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처남까지도 그 후보자 부인이 돈을 빌려줘서 그 펀드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펀드의 주요 그 주주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후보자 일가가 그 펀드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 블라인드 원칙을 위배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점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에서 그 펀드 회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제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쪽 편을 좀 넘겨주고 오겠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그 안쪽에 주세요. 맨 안쪽. 아, 안녕하세요. 저 프레시안의 박정. 일어서서 좀 해주십시오. 예.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입니다. 그 아까 전에 따님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이어서 그 국민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따님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제 후보자님께서 출근길에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그런 해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그 답변을 듣고 더 무력해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국민들께는 애써 모른 채 해왔던 그 대물림되는 어떤 세계가 법적인 문제 없이 견고하게 좀 쌓여 있다는 말로도 읽힐 수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비슷한 흐름에서 기회의 평등과 가정의 공정을 강조했던 이 정부의 기조에 비춰봤을 때 과연 적격한 인사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소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그 말을 했던 것은 그 저희 아이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뭐 부정입학이다라고 비판과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정입학이라는 얘기는 불법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어떤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흑수저 청년 세대들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나이는 모르지만 대략 저희 딸아이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들, 청년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런 당시에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이 다 마무리되면 제가 후보에서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언론인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배우자가 그 투자하는 펀드건 또는 저희 아이가 받았던 장학금이든 다 저는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흑수저 청년이건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장학금이든 뭐든 간에 그 환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그 마음이 위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거취 문제와 관계없이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 이 문제 그 역시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삶을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386 또는 586 세대의 일원입니다. 당시 군부 독재 정권 과 맞서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 성이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로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막 가지면서도 지금 이런 불평등의 문제,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는 제가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만 신경 썼던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와 반성을 해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만개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청와대 앞에서 어떠한 시위가 일어나도 막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거의 OECD 최고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민주화가 만개를 했습니다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부익부 비익비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를 외쳤고 진보화 개혁을 외쳐놓고
이런 부의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나서지 못했던 점, 그리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향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섹터에서는 두 분만, 저 서 있는 분 한 분하고 저 뒤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맨 뒤에 계신 분 두 분, 그리고 다른 부역을 좀 넘어오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신준명 기자입니다. 그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대 장학금은 어찌 받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금 받은 사람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장학금을 수령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받을 때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따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산 의전원 장학금도 비슷한데 유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학금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말씀, 환경대학원에서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어떤 한 학생이 받지 못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저는 그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이런 아이나 집안 문제, 이런 문제에 별로 소홀히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제 일에 바빠서 뭐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게 된 거는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만은 2학기 때 휴학을 하게 되면서 장학금 문제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되었고 장학금 반납이 어렵다는 얘기를 동창회 측으로 듣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나오겠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신청서를 작성을 했다면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의 거짓말이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전화 저희 아이가 제가 전화를 했다면 동창회장 누구에게, 동창회 사무국장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면 통신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저 아이의 장학금에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했다거나 부탁을 했다거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님께서 곤욕을 치르신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으로서는 자신의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는 장학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 한 과목 F를 받아서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가 아니라 그 여번기에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걸 하나하나 경위를 따져서 이게 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지금도 돌이켜봐서 알았더라면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다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답변을 잘 들었고 추가적인 질문 한 번만. 예. 후자께서 이렇게 혹독한 검증을 받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에 반증이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촌 조카분께서 출국한 걸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직접 그 이후에 따로 연락을 취해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제 오촌 조카하고 전화 연락을 한 적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 때 제가 그 오촌 조카 집에 가서 저희 그 조카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가진 못하고 제사 때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사이입니다. 예, 조카분께서 수사를 앞두고 일부러 도피한 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오촌 조카분한테 귀국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소명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셨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뭐 국민 여러분께 그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그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촌 조카와 전화를 뭐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나 이런 따님의 어떤 장학금 문제 등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불찰들이 사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진 않으신지요? 그 비판의 취지 따갑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모두 말씀해서 이미 그 밝혔습니다만은 공직자 고위공직자 후보 장관 후보의 거치는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여러 정부기관의 뭐 교육부든 뭐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 거취 문제는 제가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주간의 혹독한 검증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바란다라고 계속 그 말밖에 할 수 없고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가 침묵을 할 수밖에 하고 거취 문제를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이미 제가 선정한 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또 이쪽 섹터로 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일단 연속된 질문이 하나 먼저 있어서 그거 같이 드리고 다음에 제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럼 신청 안 하셨는데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는 신청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 아까 그 단국대 그 장모 교수님 아드님 관련해서 그 서울대 인권센터 그거는 이제 동아리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던 건데 그 동아리에 그 따님분과 그 장모 교수의 아드님이 같이 소속돼 있는 거 맞는 거죠?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아닙니다. 이건 이게 곧 뭐 전제를 해서 여쭤봐야 될 거라서 잠깐만 먼저 소속사하고 좀 밝혀주세요.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따님분과 장모 교수님 아드님이 같은 동아리에 소속돼 있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알아서 해서 이제 서울대 그 인턴을 했다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장 교수님 아들이 그 동아리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가 또는 그 장 교수님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장 교수님이건 장 교수님 아들이건 접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이번에 또 제가 전화를 한다면 무슨 오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같은 고등학교 소속의 이제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의 부모들의 그 서울대에서 인턴을 한번 하고 단국대 와서 한번 인턴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부모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속된 학생들이 인턴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인턴 생활을 할 수 있고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대학원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미 한 제가 세 번 정도 답을 드렸습니다. 신청서가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신청했는데 못 받았지. 예, 그래서요. 신청 그 점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이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희 아이가 받음으로써 다른 한 사람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애초에 조치를 했을 것인데 못했다는 점에서 불찰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인턴십 문제는 당시 그걸 체험 활동이라고 이제 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다른 당국대 건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 아이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저나 저의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그 디렉터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학부모 참여 인턴, 학부모 참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시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어서 많은 언론에서도 학부모 참여 인턴십을 하라고 권한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무관심,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부터도 궁금하여 이번 2-3주 동안 꼼꼼히 한번 확인해보고 보았더니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원도 하고 선생님이 소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잠깐만 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이쪽에 그 계속 예정돼 있으니까요. 저 참고로 하여간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아마 설명하시면서 다소 설명이 지금 이제 자료 확인 같은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혹시 아까 확인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고 이후에 그 사실관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이후에 바로잡도록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모두의 말씀 개입은 정말 최소화하도록 하겠는데 그 국민들께서는 도덕성 검증과 함께 정책 부분도 같이 궁금해하시니까 좀 그런 질문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쪽 우리 여성 기자님하고 그 옆에 분 해주시면 그리고 앞에 분 세 분 이렇게 저쪽 해드리겠습니다. 예, 뉴데일리 박아른 기자입니다. 그 조금 전에 거취 문제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이제 그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 본인을 둘러싼 압수수색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추후 검찰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할 용의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뒤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가정에 기초해서 이제 답변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왜냐하면 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수사 관련 얘기는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뉘앙스로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옆에 분. 이거 전부일보 김세희 기자입니다. 그 따님 그 부산의료원 그 유급 장학금과 관련해서 그 노한중 그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 의혹하고 딸 장학금 특혜 의혹 그다음에 논문 일저자 등재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되신다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해명하느라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걸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한중 원장님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저로서는 다시 한번 약간 어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모친께서 이제 국전 입선 화가신데 그 소속 저희 어머니가 나오신 그 간호대학의 요청에 따라 기부를 하고 그림을 기부를 하고 또 의과대학에도 기부를 하고 난 뒤에 행사를 가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노한중 원장님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장학금 얘기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주 참 그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이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들킵니다. 저는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리 보고를 하지 이런 지시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저 가족 관련해서 일체의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두 말씀해서 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검찰의 일과 법무부 일이 섞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정확히 말하자면 검찰과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일이 얽혀서 온갖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점의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 브레이크 뉴스의 김충렬 기자입니다. 사회자께서 정책 질문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법개혁, 즉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그 향후 방향이나 어떤 로드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또는 향후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입법부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그 법안이 어떻게 타협될 것인지 절충될 것인지는 제가 왈과 왈부할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삼권 분립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안의 취지 더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졌던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분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정신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두 기관 사이의 수사 관계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으로서 규칙으로서 그것들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다면 법무부의 각종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미비점은 보완하고 미비점 보완점을 최대한 그 말씀드리고 제공해서 국회가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률을 원활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끝이 아닙니다. 그 법률이 바뀌고 나면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각종 규칙과 훈령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쪽 두 분 미리 하시면 이번 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분 하시고 그다음에 저쪽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KBS 정재우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오촌 조카 소개로 투자를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코링크페이라는 운용사가 당시 신생 운용사였고 실적도 되게 일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인 투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배우자께서 처음에 투자를 결정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고 투자를 결정하셨는지 상세히 좀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익 구조나 투자 계획 같은 것도 조금 더 몰랐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후보자나 배우자께서는 이제 피해자라는 입장이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또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이 문제가 되는 코링크라는 투자 그 회사 이전에는 통상 우리가 거리에서 많이 보는 투자 신탁에 돈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을 든다, 보험을 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산 관리를 해왔습니다. 물론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대략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 못한다, 가지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자연스럽게 집안의 오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고 또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는 다른 또 투자 신탁 회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근데 지금은 아주 나쁜가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시점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 제가 공직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데 총 한 세 번 정도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저희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정리를 했겠죠. 근데 이게 저희는 제 머릿속만 하더라도 이게 합법이니 불법이 자체가 정부에 물어봤더니 펀드를 가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그 모든 기록을 세 번에 걸쳐 신고하고 국회에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2017년 시점에 다 공개를 한 것입니다. 언론인께서 지금 보고 계신 기록은 지금 새롭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7년 그 시점에 저희가 이미 신고를 해둔 것입니다. 저나 저의 식구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왜 공개를 하고 또 국회에는 왜 제출을 했겠습니까? 제가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 그걸 왜 신고를 했겠습니까?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뒀겠죠.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비상식적 투자라는 점에 있어서 그 점에서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오천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네, 여기 앞에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예, 그 답변은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아까 질문 내용 뭔지 아시겠죠, 후보자님? 예, 만약에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처남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경우 제가 제 입으로 제 처와 제 처남은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에 제가 윤석열 총장께 방침을 줬다고 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론인 여러분이 답답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히 자기 가족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결정에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어서서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위크 최영훈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들을 질문은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굳이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이제 여야가 합의하도록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기다리지 않고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게 된 이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상 오늘이 원래 법률상 오늘이 이 인사청문회 마감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 제가 여야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언제 열 것인지 합의하는 경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 번 연기되고 또 합의됐다가도 이렇게 합의가 파기되고 해왔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출근을 하면서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바로 즉각 출석해서 답변하겠다고 아침에 기자 저희 그 여러분 앞에 밝혔는데 아침에 상황을 쭉 보니까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오늘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날에 제가 국민의 대표 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시는 또 국민의 여론을 끌고 가는 언론인 여러분 앞에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제가 지난 3주 동안 저는 입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비판과 질책을 받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라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직 왜냐하면 통상 경우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안 하다 보니까 왜 답을 안 하냐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 아니면 제가 저의 최소한의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청문회가 된다면 즉각 나가겠습니다. 근데 청문회가 오늘로서 오전 11시 반경이었던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데요. 11시 12시 사이에 무산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실에 두 군데 연락해서 좀 부탁을 드렸고 당에서 흔쾌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뭐 더도 덜도 아닙니다. 네, 먼저 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송혜영 기자인데요. 지금 질문의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하실 예정이신지와 지금 이 기자간담회로 끝내실 생각은 아니신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그 따님 관련해서 장학금 신청자는 없었지만 수여는 했고 신청한 사람을 탈락자로 만들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준 어쩌면 묵시적 청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제가 몇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만은 청탁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청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학금 달라고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대학원 교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물어보십시오. 환경대학원 누구든 서울대 동창의 누구든 저에게 저희 딸아이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 청탁을 받았다, 연락을 받았다 한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청문회를 내일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엘입니다. 저 다시 사모펀드 의혹으로 돌아가서 그 코링크 PE의 단순 투자 목적이면 왜 굳이 아내 자산으로만 하지 않고 증여까지 해서 딸과 아들이 같이 투자자로 들어갔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현직 민정수석 시절에 관급 투자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정수석 시절 부터 최근 임명 내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코링크와 관련된 관급 공산이 뭐니 등에 대해서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입을 했다면 그 관급 공사 직원들 또는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는 통신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 코링크가 관급 공사를 해가지고 실적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회사의 10년간 관급 사업 실적입니다. 제 민정수석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급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영향 이전에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을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사업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첫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민정수석실은 경제수석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차 전지 사업이란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든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만큼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 기자. 하구 옆으로 갈게요. 네, 중앙일보 하준호입니다. 그 상호펀드 질문 드릴 텐데요. 상호펀드 투자는 두 자녀도 했는데 총 10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상호펀드에 투자한 돈이 누구의 돈인지 자녀가 직접 번 돈인지 후보자의 돈인지 정확한 자금 출처를 파악했다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밝힌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제 처가 저희 아이 둘에 대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만큼 증여를 할 만큼 돈이 있다는 점에서 혜택받은 점이고 그 점에 있어서 위약금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했고 그 증여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다시 저의 처가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이 없습니다. 네, 그 옆에 분들. 시사주간 현준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의 조사로 현재 지금 국민 여론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지금 후보자님의 장관직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이 장관직 수행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0%라는 점 뼈아프게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그 옆에 분 하시고 저쪽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기자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 끝으로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입니다. 그 네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고교생 논문 저자에 관해서 지난번 이슈가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뭐 단국대 전산상 오류로 인해 이제 조국 교수님 자제분께서는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때 민정수석실에서 이례적으로 감찰이 했다고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났는데 이에 대해서 왜 감찰을 유독 그 사안만 실시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입시 전문 사이트인 오르비에 지난 1월에 이제 어떤 교수분께서 그 자녀분께서 이제 그 조국 교수의 자녀분으로 해당되는 이제 그 분께서 이제
두 번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글을 쓰셨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혀 이제 관계 없는 다른 교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사이트에 글을 쓸 정도로 이게 학계에서 파다한 일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과정 중에서 아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으로 들으신 바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단국대에서 그 의대 그 교신 저자였던 이제 장 교수님께서 아내분께서 이제 조국 교수님의 아내분께서 이제 부탁받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일 저자 기입이 부적절하다고 이제 당국대에서 판단을 하고 이제 전월에서 게재 철회가 되셨을 때 이거는 장학금과 달리 이제 뭐 사회에 공헌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분들께서 논문이 아니라 뭐 이제 조국 교수님 그 교수님의 자녀분께서 하신 게 이제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학계의 사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하시면서 두둔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고교생 논문 문제에 대해서 조사는 민정수석실 주관 사안이 아니라 사회수석실 소관 사안입니다. 사회수석실 그중에서 교육비서관실 소관 사안이고요. 업무 양이 많게 되면 민정수석실이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정수석실이 주관했다. 또 제가 주관했다고 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는 뭐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오룹이란 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트는 제가 처음 듣는 곳이고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그 문제되는 그 면학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그 과정 자체를 이번에 성수상이 알게 됐기 때문에 오르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오르비 자체가 뭔지를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당국대 교신 책임 저자이신 교수님께 저희 그분들 부부와 저희 부부가 아느냐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참석을 저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과 그 외에 사적인 연락, 모임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이 논문이 제기되고 난 뒤에 이분의 연락처를 찾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 연락처를 알았더라면 바로 전화를 했겠죠. 전화기 자체에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을 수소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일인지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을 정도인 것인데 마치 전화, 제처가 이 교수님 또는 이 교수님의 부인에게 청탁을 해서 했다는 자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당국대 이 인턴 같은 했습니다만 당시에 그 고등학교의 주임 디렉터께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저 딸아이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갔다 온 것입니다. 아까 왜 일 저자가 됐는 문제는 저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셨고 추후에 아마 수사기관에 가서도 아마 진술을 하실 것인데 언론 보도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다. 수업도 듣고 실험도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서 당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적으로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일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나 저희 아이 일이라서 곤욕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청천벽력 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린 상황이고 아까 뭐 노한준 교수님이든 이 장 교수님이건 저와 저희 가족과 관련된 분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이 사실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밝혀져서 저는 감당을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분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도 존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교육감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평가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의 평가가 옳다 그러다 말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저 착각을 해서 좀 두 번 연달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가급죠. 아,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그 아이 문제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논문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한 고대 그 글로벌 전형이란 것은 어학 기준 어학이 중심이 된 선발 과정이라는 걸 중앙일보에서 그 당시에 입학 사정관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그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고대에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입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가 그 시기에 들어갔던 것이 세계 선도 인도 전형이란 것인데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 이것으로 합격했는데요. 당시 어학이 중심이었고 저희 아이는 그 AP라는 미국 이제 그 시험인데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1학년 과목을 선수하는 선수 과목입니다. AP 과목 3개를 모두 만점 받았고 그 만점 과목 받았다는 걸 제출했습니다. 어학 중심의 전형 영어를 잘하는 뭐 주로 영어겠습니다만 그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다른 기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불법이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네, 저쪽 뒤에 분 하고 네, 하고 그다음 뒤에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박기호입니다. 그 아까 모두 발언에서 허위사실로 공격을 멈춰달라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억울하신 허위사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투자 약정 금액이 왜 재산신고액보다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그 가족의 위법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제가 약간 섞여가지고요. 약간 양해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예, 일단 허위사실이 아주 많은데요. 저희 인청준비단에서 계속적으로 기자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뭐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보도자료 이른바 PG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중에 딱 하나만 짚으라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란 것입니다. 스폰서란 것입니다. 이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란 것입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안에 부분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네, 저 하고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들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근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마,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네, 조금 좀 텀을 좀 갖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 공인으로서 사실 그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공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많이 할 때 어항 속의 금붕어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하나 사생활 모두가 공개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본인보다 가족들이 그로 인한 과도한 그 관심과 또 집중 그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공인들이 다 함께 겪는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답변 하나를 놓쳤습니다.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욱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딸아이한테 전화를 받다 보면 약간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흔들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아까 답변 하나 못 드렸습니다. 약정서에 보게 되면 70매덕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억만 했느냐. 그건 그 회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도 사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에도 그러하고 지금 최근에 2주 사이, 2, 3주 사이에 냈던 공식 입장문을 보게 되면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두면 다 씁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설정을 해두면 그 마이너스만큼 다 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기록을 이번에 저도 사모펀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걸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비판을 받아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애초부터 가족에게 저희 가족이 그 회사에게 그 액수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을 그 회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10억 외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투자 자금을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탈 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 사실 뭔지는 몰랐는데 그 요청 자체를 그 펀드 회사가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비판을 할 때 후보자의 전 재산을 팔아서도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을 왜 약정했느냐,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서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애초에 그걸 그만큼 약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 투자해달라고 그 회사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펀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주관 기관이니까요. 이게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가족이 책임져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한 지 보통 한 2시간 단위로 저 약간 그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작해서 이번 막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한 6시까지 한 2시간 반 정도를 6시까지 하고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식사 시간 겸해서 1시간 정도 쉬고 7시부터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미리 그 방송 쪽이나 이런 쪽에 아마 이 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7시부터 6시부터 7시까지 휴식하고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채널A의 강병규라고 합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스펙을 쌓는데 많이 등장하는 정황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키스트 인턴을 했고 대학교 동창 공주대 교수에게 인턴을 부탁했고 그리고 외고 유학반 엄마 모임에서 서로 자제들을 인턴십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후보자의 부인이 스펙 품앗이 씨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는지 일단 하나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 약정액이 75억입니다. 근데 전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납입을 왜 다 안 하신 건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윤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납입액이 좀 다르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도 좀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이미 제가 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른 질문에 이미 다 답을 했습니다. 왜 약정액과 약정액을 납부할 수 할 필요가 없는지 이미 답했습니다.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은성수 후보자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정확히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납입액이 다르면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분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후보자님 그 부분은 첫 번째. 저 후보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따 브레이크 휴식 시간 이후에 그 은성수 후보자의 말씀을 좀 확인한 이후에 답변을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인사청 아까 이미 제가 그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실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질문 중에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 처가 뭐 초등학교 동창 뭐 여러를 동원해서 했다고 다 있고 보도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언론 보도에서 그 공주대 교수님과 제 처가 무슨 서울대학교 천문 동아리 친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는 천문 동아리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주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각 관련 이제 학교에서 인턴을 하라고 권하니까 서울 지역, 서울 그다음에 지역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서울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지방에서 받아줘서 간 것입니다. 갔더니 거기 그분이 받아준 이유를 제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 교수님의 논문들을 다 읽고 왔더라. 보통 경우는 고등학생이 그 생활 체험한다 그러면 대충 와서 때우는데 이 아이가 자기 쓴 논문을 다 읽고 와서 고마웠다. 그래서 받아줬다. 그래서 주말마다 와서 또 방학 때는 여러 번 오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줬다는 얘기를 뭐 제가 무슨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걸 접했습니다. 이런 것이지 그 과정에서 저 처가 천문 동아리여서 연락을 해서 만들어졌다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영외고에서 그 만들었던 프로그램도 저희 처가 주도해서 그걸 만든 것이 아니란 점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 당시 시점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알 것입니다. 이 점은 좀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시기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고등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강하게 권유하던 그 시기에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송구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혜택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가정도 혜택받았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그 혜택받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에 대해서 짚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그런 제도를 왜 당신이 놔뒀느냐, 진보와 개혁을 얘기하면서 너는 왜 그런 제도를 그대로 놔뒀냐 비난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당신이 진보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을 놔뒀느냐, 고등학교 인턴십이라는 것들을 왜 놔뒀느냐 라고 비난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대 아이가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생활체험하고 인턴 서류, 인턴 증명서 받아와서 학교에 낸 것이 비난받아야 그 아이를 비난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예. 자, 아까 저 마이크 드림. 예. 예, 위키리크스 한국의 윤여진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정책 부분도 질문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당시 문무일 총장을 비공개 회동했고 그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얘기가 논의됐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인정 문제가 이제 중국의 공안제도 개념 같다라고 박상희 장관께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말씀하신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반대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보겸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장관이 지난해 6월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실 후보자의 개인 소신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소명 부탁드립니다. 좀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검경 그 아까 박상기 김부겸 두 장관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 또는 그에 기초해서 국회에 제출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그것이 중국 공안 제도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박상기 장관님의 의견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일각의 의견입니다. 그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검찰 내 지금은 퇴직한 몇 분의 그 검사장분들이 그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저의 개인적 소신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바도 있고 논문이 아닌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개인적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 공직을 할 때 있어서는 학자의 소신을 공직 때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 시점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분께서 2002 시점에 10년 전, 20년 전이 20년,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합의안을 관철하고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의 소신을 관철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뭐 조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두 분의 합의문은 존중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제출된 그 합의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네. 후보자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6월 윤은걸 당시 전주지검장이 한 발언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지난해 1월 그 문무일 총장과 박상기 장관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법조계 고위 관계자를 지낸 3자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취재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박상기 장관이 남은 그 두 사람에게 두 분에게 이제 중국의 공안 제도라고 말한 것이 제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그 비공개 대화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장관께서는 지난 7번 두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회동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박상기 장관이 중국 공안 제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상기 장관님이나 저나 형사법 학자이고요. 박상기 장관님이 이걸 중국 공안 수사권 조정안을 중국 공안 제도로 생각했다면 합의문에 서명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답드리겠습니다. 네, 요 앞에 분 하고 그 뒤에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경제신문의 방진혁 기자입니다. 그 조 후보님이 2006년 당시에 웅동학원 이사 웅동학원 이사로 지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동생 조모 씨가 자신 건설사에서 손해 입은 그 배상액을 52억 원으로 책정해서 웅동학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0일 정도 지난 뒤에 그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사회에서 그게 이제 속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면 배임 혐의가 아닌지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묻고 싶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그 딸과 관련해서 그 조 후보님이 직접 그 페이스북에 댓글에다가 이 논문 수준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 내용 취지의 댓글을 그 인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과생으로서 논문 통계를 분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대해서 모두 알고서 그 통계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어떻게 외고 문과생으로서 그 이과의 그 대학원 수준의 논문을 이해하고 통계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인용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뭘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쓴 적도 없고 댓글을 인용한 적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관련된 여러 자료나 기사가 있으면 그걸 공유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그 논문이 어떠한 수준이고 그 논문이 어떤 과정에서 일저자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점에 있어서 알지는 못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 장 교수님께서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님은 그 고등학생으로서 그 논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등학생이 주도한 네. 글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책임 일저자는 책임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저자인 장 교수님이 당연히 주도하셨고 그 책임저자라는 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당시 시점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저자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지금 시점에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 학문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웅동학원 배임 관련된 혐의에서 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 그 기자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웅동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 많은 오해가 있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 동생 얘기도 나오고 소송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앞에 사정을 설명을 드려야 기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쭉 조금 길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당시에 웅동이라는 곳은 매우 아주 저희 고향이고 저의 뭐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집성촌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원래 있던 학교가 매우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웅동의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판단하라고 고향 출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데 다 거절을 해서 당시에 저희 선친이 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선친에게 부탁을 했고 저희 선친이 이제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가서 저희 선친께서 거기서 돈을 빼왔느냐 통상 말한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뭐 활동비, 뭐 차량 제공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선친께서는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각 법정 부담금, 세금 등을 다 냈습니다. 돈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질문이 나오실 것 같고 인사청문 내용으로 보시면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 선친께서 각종 법정 부담금 뭐 몇천만 원씩을 다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김영갑 이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화받고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고 지금도 매일 매년 7,800만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저희 선친이 위인이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의 묘비까지 보도가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불효자입니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 선언을 하셨고 저는 지금 이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후보자직을 마치고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이 여러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 교육청 승인 등을 다 거쳐서 이 학원을 관선이사를 파견하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법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입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여기 하얀 브라우스 입은 분. 네,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국민 간담회라는 이름을 쓰긴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여당 청문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출입기자단이랑 논의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민주당에 요청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 관련해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라든가 또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관련 정책들이 과거 좀 인권 측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셨던 후보자로서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경험 없었습니다. 전 오늘 아침 그 출근길에서도 인사청문회 꼭 해달라, 오후라도 열리면 해달라, 참석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미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답했던 것처럼 오늘이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 기회가 없구나라고 해서 그럼 제가 어디에 신청을 하겠습니까? 당에 민주당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그리고 왜 그럼 국회에서 했느냐? 원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국회에서 했겠죠. 저로서는 다른 뭐 여의도 광장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국회가 정식 국회 청문회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저의 진정성을 좀 드러낼 수 있겠다 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님, 뭐 당대표님 그 쪽에 부탁을 드렸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가 제 정책 발표 첫 번째 발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약간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그 보도 자료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해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감옥에 넣어서 꽁꽁 묶어두자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본의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질환자분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방해야 되는 조치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도 어떤 분 기자분들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는 공적 인물,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적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 다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언론 보도 중에서
그 부분적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고소고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비난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정책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 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저의 소신인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걸 저보고 불처벌하라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과거에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출근길에 어떤 기자분이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을 고발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글을 온라인에 썼는지 아십니까? 조국이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여제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란 말하고 같습니다. 그건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행법상 그거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제 논문이 어떠하다, 저의 정책이 어떠하다, 저희 가족 관련해서 뭐 저희 딸의 장학금이 어떠하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비판 가능하고 검증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한 분도 처벌받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뭐 아주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유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에서의 법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판례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그런 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고요. 그분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감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이쪽 세터로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아까 저 기자분 질문에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조국 후보자의 국민 간담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로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네. KBS. 네, 후보자님, 저 KBS 조태윤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아까부터 계속 사실과 다르다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도 뭐 같은 기자들 질문이 반복돼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 아까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그 후보자 자녀께서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뭐 논문 제일 저자에 오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에서 또 인턴을 하고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가서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두 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전원 가서는 또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거든요. 그 후보자께서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좀 우연 이런 부분들이 우연과 행운이 이 후보자 따님에게만 계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나의 좀 어떤 사회적인 자본과 관련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말고 그렇다면 이런 유독 따님에게만 이런 행운과 우연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도 이제 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한 그 오촌 조카의 말을 듣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를 할 때도 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재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뭐 설명을 못 드리셨다고 하시지만 혹시나 배우자분이나 다른 분이 어떤 설명을 들으신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중복되는 그 질문입니다만은
저는 언론에서든 검찰에서든 합리적 의심을 가지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 자체를 저는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만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럼 당국대 같은 경우는 당국대 그 교수님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고 당국대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의 결과가 옳은지 그 조사의 결과에 제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 판국에 제가 그 부산대 의전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가 왜곡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고려대는 고려대로 무슨 조사를 하고 있겠죠. 공주대는 공주대로 조사를 하고 있겠죠. 이런 조사 그 각각의 기관의 공적 절차를 좀 지켜봐달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각 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제가 한 명이라도 접촉을 해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기자님들의 합리적 의심이 문제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 의심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그 서류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 또는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면 검찰에서 저는 진실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또 빨리 조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관과 수사기관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아까 배경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안 내 이 돈을 투자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런 업에 종사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원래 거래 관계가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제 처는 그 두 쪽에게 물어본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개별 주식을 팔아서 돈이 생겼습니다. 이걸 예금에 넣을 거냐 펀드에 넣을 거냐 물어봤고 정부에서 펀드에 넣어도 된다라는 답을 받았고 그러면 어느 펀드에 넣을 것인가를 물어볼 때 그래도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집안의 장손이니까 어디 물어볼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해서 맡겨둔 것입니다. 물론 액수가 큽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액수 자체가 큽니다. 한두 푼이 아닌 거죠. 그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 받았다는 점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닌 큰 돈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맡길 때 제 처가 일정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아파트도 증여를 받았고 건물도 증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액수 자체가 큰 액수인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여를 받아서 돈이 있습니다. 본인도 과거부터 오랜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은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자신의 돈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 것인가? 예금에 일부 넣어두고 3분의 1 넣어두고 보험에 또 넣어두고 그다음에 증권에 넣어두고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권 개별 주식을 못 사자 그러니까 그러면 개별 주식이 아닌 펀드에 넣겠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물어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맡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펀드도 현재는 손해가 난 것으로 확인을 제가 이번에 기회했는데요. 사모펀드니 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물론 이런 과정 역시 지금 수사기관이 엄격히 정밀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해외로 세 사람이 도주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그중에 한 명은 그 회사의 대표인 것 같고 그 한 사람 또 한 명은 저의 이제 오촌 조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수사를 안 받고 도망갔는지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그 세 사람이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아서 제 가족의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좀 빨리 검찰에서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조사 권한이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이 주식 운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더 이상을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더 이상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쪽 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아까 안 하신 분이 예, 저쪽 뒤에 예.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고요. 맨 뒤에 예. 네, MBN 이동화 기자입니다. 좀 민감한 것이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검찰에서 후보자님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자리가 법무부 장관인데 전방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소명을 밝혀주셨지만 조직을 이끌고 사법개혁을 말씀하신 대로 단행하는 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아까 스스로 자리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힘드시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인데 가족이나 후보자님 본인에 관한 어떤 혐의를 받고 어떤 사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스스로 거취 문제를 표명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 두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첫 번째 것이요.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의구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비난도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그러할 것이고 또는 검찰로부터도 그러할 것이고 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어떠했다? 과거 일은 어떠했다? 저는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다? 어떤 불찰을 저질렀다?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지난 3주간 엄청난 보도량을 통해서 그중에 진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엄청난 양의 보도를 통해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저의 가족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 더 이상 제가 숨기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능력에 있어서나 도덕성에 있어서나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있어서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고 더 무슨 고관대작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자리에 와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학자로서 또 민정수석으로서 오로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논의했던 어떤 그 소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1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학자로서도 고민했었고 장기간 고민했었고 민정수석이 돼서는 그걸 실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제 평생을 거의 정말 제가 머리가 크고 난 뒤에 정치적 민주화와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는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저의 소신이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 고민했고 구상했고 기획했고 조정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할 수는 있겠구나. 이게 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가지고 돈을 더 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비례대표 국회의원 되겠다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의 한계와 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수 조국, 민정수석 조국으로서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그것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불신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벽돌 하나하나 쌓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치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딸아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어디 데리고 가서,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배우자나 저희 어머니 뭐 수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 변론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고 의견도 해주고 의견도 써주고 싶습니다.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립니다. 저도 제 동생과 이혼하고 고통받고 저희 전 재수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집안에 시집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에 또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전재수 씨도 고통스럽습니다. 전재수 씨도 제가 만나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 차원에서는 다 떠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을 거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평생을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왔던 그것을 마무리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겠다, 자리를 더 탐하겠다 생각이라면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라. 물론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되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붙이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치 표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해진 분 두 분이 있어서요. 조선비즈 김민우 기자입니다. 일단 장학금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받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어서 서울대 장학회에 반환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요거 관련돼서 이제 딸이나 부인분께 왜 장학금을 받았는지 뭐 얘기를 하거나 뭐 좀 질책이라든지 가족분과 좀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이제 따님께서 받으셨는데 요거 이제 서울대 장학금 문제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그러면은 이게 또 후보자님 모르게 받은 건지 장학금 관련돼서 이렇게 두 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법무장관으로서의 중요한 덕목 세 가지는 뭔지 그리고 이게 사실 국정의 이제 최고 기반은 국민의 신임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생각하는 세 가지 덕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좀 흑수저 청년에게 미안하다 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럼 스스로 무슨 수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대학원 저희 딸아이 환경대학원 장학금하고 부산대 장학금 문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환경대학원 교수님들, 환경대학원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실제 그 환경대학원 측에서도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신청 서류가 없다는 얘기를 환경대학원 측에서 하신 걸 보았는데요. 물론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신청하지 않았지만 동창회 차원에서의 어떤 기준에 따라 선발했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바가 없고 환경대학원에서도 그 서류가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서 그 서류를 없앴겠습니까? 그렇지만 환경대학원에 부담을 드리고 지금 같은 분란을 일으킨 점에서 제가 환경대학원 원장님, 휘하 여러 교수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저 이번 일이 생기면서 저희 모든 가족,
또는 전가 그 이전 가족 외에 저와 저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과 지인들도 모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께 이번 기회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산대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 취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좀 더 예민하고 예민하게 판단하고 주도 면밀하게 확인해가지고 애초에 받지 못하도록 했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액수로 봐서 그 액수가 그 시점에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액수였던데 그걸 왜 미리 챙겨보지 보고 확인해보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근데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언론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당시 이랬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이 어떻게 종결되든 간에 그 장학금 문제는 아까 뭐 사모펀드 문제와 함께 다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흑수저 청년들이건 또는 흑수저 청년 아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쪽이든 그쪽에 교육 관련해서 이거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님 질문과 관련해서 흑수저 청년 관련해서 저는 뭐냐라고 저는 그런 통상적 기준으로 금수저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를 강남 좌파라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됩니까? 강남에 살면 항상 보수여야 합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평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 살면 무조건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진보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제도를 좋게 바꾸고 우리 후손 대다음 세대에는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꿈도 꿀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런 고민했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실제 흑수저 청년들의 또는 실제 흑수저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1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강남좌파라고 야유를 받더라도 제가 생각해왔던 것 우리 국가 권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게 좋겠다 정치적 민주화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고 해왔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달려고 여기에 비난을 받으면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비난 받겠습니다. 왜 금수저, 흑수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당신이 진보와 개혁을 외치면서 왜 그걸 해결하지 못했느냐? 비난 받아야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가 또는 기성세대가 대한민국이란 정부가 왜 그걸 못했느냐? 저 역시 비난받아야 합니다. 해결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하겠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흑수저 문제, 부의 불평등 문제, 부의 세습 문제 해결돼야 합니다. 저희 아이와 비슷한 나이 있는 우리 김영균 씨는 산업재해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 김영균 씨, 고 김영균 씨에 비하면 저희 아이가 얼마나 혜택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지만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가진 자인 것입니다. 가진 자이지만 무언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법무부 장관 덕목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제가 생각을 뭐 세 가지라고는 뭐 딱 짚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현 시기의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둘째는 공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즉 법 앞에 평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위가 어떠하건 돈이 있건 없던 간에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얘기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거는 뭐 다시 설명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보도 두 번째에서 재산 비례 벌금제를 얘기했던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황제 노역 철폐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굳이 이런 정책은 아까 기자님의 질문에 따르게 되면 금수저인 저에게는 반한 것, 저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벌금을 더 많이 만들도록 돈 많은 사람은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노역을 더 많이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돼 얼핏 보면 모순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고 금수저이지만 그런 정책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이 끝나면, 저의 그런 역할이 끝나면 흑수저 출신이, 동수저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저희 다음 세대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흑수저 출신 장관이 저를 딛고 밟고 올라가서 더 좋은 정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비난과 야유와 공격을 받더라도 제 할 일을 하고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 도덕성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나 모든 점에서 나은 분이 저를 밟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약속한 분, 두 예약된 두 분이 있어서 먼저 서영지 기자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분 하시면 됩니다. 잠깐 그 추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시간 질문이 너무 많이 초과돼가지고 다음 분 하면 뒤에 분.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서영지라고 합니다. 아까 후보자가 답변 중에서 단국대 인턴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이 주관하셨다고 했는데 단국대 장 교수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딸이 그 인턴에 의대 인턴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장 교수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아까 75억을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0억 원을 투자했다. 이건 신용카드 뭐 한도액과 비교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그러면 왜 75억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에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백지신탁은 사실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족이나 친지가 모두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투자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만약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고위공직자가 이런 유의 사모펀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감찰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후보자님께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특검에 대한 발동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동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발동을 국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행되고 있는 재가족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갑자기 특검 발동을 제가 하게 되면 엄청난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 총장께서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 수사를 중단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특검 발동을 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당국대 논문 관련해서 장 교수님이 어떤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그걸 만드신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딸아이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처는 장 교수님의 부인이건 장 교수님이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 교수님이 기억에 착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향후 수사가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기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연락처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두 분과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모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정도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연락처를 확보하는데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장 교수님도 아실 것입니다. 사모펀드 약정 문제 같은 사모펀드 약정에게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마이너스 통장 문제, 신용카드 한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약정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저는 뭐 알지도 못했습니다만 최근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펀드 회사에서 이게 이 정도 계획이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인 당신은 이 정도만 10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인을 한 것이지 더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려고 보았습니다. 서류가 지금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아까 경영 이런 문제 거의 문외한인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그 펀드의 출자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회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 처는 투자를 할 때 자기 건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누가 얼마를 더 내는지 가족들 말고 말입니다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실제 알려주는 게 불법이었다고 확인됩니다. 그건 규정상 법상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출자자가 누구인지 얼마인지를 밝히는 게 불법이니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최근에 확인하면서 그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에 질문 예정돼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의 송병산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빈틈없이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 인사 검증을 어쨌든 그 전에도 책임을 지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서기 전에 이미 국민정서법으로서는 조금씩 심려를 끼칠 수 있지만 현행법 위반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셀프 검증으로 이미 확인을 하시고 나셨던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6일의 임명 가능성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이 기자 간담회를 하고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오늘 그 여론조사만 봐도 긍정 답변이 반등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반대가 많은 게 사실이고 그거를 6일까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뭐 긴급 여론조사를 사실 하는 것도 그게 꼭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과연 국민의 판단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검증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에도 그러하고 민정수석 그만두고 난 뒤에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자리에 내정이 될 것 같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검증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검증의 기본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검증 내용을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바꿔라, 이런 거 바꿔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검증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고 또 검증 결과에 대한 보고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최종 인사 결정 자체 자리에도 검증 자리에도 최종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제가 자격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자리 관련해서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단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 6일 날의 임명 여부 역시 그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는 자체가 매우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짧게 하겠다고 오셔서 시간상 지금 한 분밖에 더 못 하고 계세요. 뒤에 분이 짧은 질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6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답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짧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순 좀 있는데요. 예, TV조선의 김정우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그 수사 과정인 내용에 대해서 특히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관련해서 입장을 말하면 수사 지침을 주는 거라고 지금 답을 계속 하셨는데 현재 신분은 장관이 아니라 후보자인데 본인도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학 교수님으로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수사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입시 학원 관계자란 분이 네,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한 가지만 하시죠. 예, 나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것만 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왜냐하면 방송하고 물려 있어가지고요. 두 번째 질문 나중에 해주십시오. 네. 한 가지가 끝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답변. 지금 법적 근거라는 말씀 물었는데 그건 제가 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보통 통상 경우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게 되면 우리 저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명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임명될 가능성 예를 들어서 반반이라고 거칠게 얘기했을 때 임명된 경우를 전제로 임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해두면 영향을 미치죠.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생활에서 생각했을 때 저의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근거 법률 조항이 무엇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한번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사전에 이 시간 공지를 했기 때문에요. 6시부터 7시까지는 잠시 그 저녁 시간 포함해서 휴식을 하고 7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7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